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탓에 홈 캠핑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TV 앞 안방 1열에서 캠핑을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캠핑을 떠날 손님 캠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위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캠핑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고기 사오셨어요? 샀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 차 한잔 먼저 네네. 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네. 날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선 경기도의원이고요. 현재 맡은 분야는 전국 광역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또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왕 출신입니다. 의왕 지역구의 1선거구의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렵네요. 의원님, 아, 이거는요 굉장히 딱딱한 프로그램이군요. 자, 우리 캠핑에 맞는 자기소개, 좀 뭔가 색다른 자기소개 없겠습니까? 네, 네. 제 아버지가 성함이 박용학인데, 박용학 씨 아들이고 또 김명절 씨 이 어머니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아들 박근철입니다. 예. 이것도 부모님 성함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색다른 자기소개인데요.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좀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 풀어가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적이 없어서. 저희 작가가 네. 사전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네, 네, 네. 사전 인터뷰 갔는데 그냥 어찌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서사를 풀어가는지 힘들었다고 제가 후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길래 네?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캠핑 꽂이를 준비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요? 네네. 37? 37. 37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37이라. 37. 10.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예. 이제 전기 그때는 전기대학, 국외대학, 맞아요. 전문대학 이렇게 네. 세 분류고 있었는데 전기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대학을 원서를 들어갔다가 뭐 그때는 왜 이렇게 또 자존심이 상했는지 도망가다시피 따블백 안 함이고 네. 그때 돈 5만 원 정도를 들고 친구가 있는 인천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재수를 하겠다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어느 학교든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부모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인천으로 이제 재수를 하겠다고 혼자 떠났죠. 떠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 또 어디서 조드는 건 있어서 낮에는 저기 일해서 돈 벌어서 야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네. 그때는 이제 알바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들어갔어요. 가구 공장을. 그때 가구 공장에 들어갔는데 한 달 꼬박 일해도 27만 원을 주더라고요. 27만 원. 한 달 일해도 27만 원. 네네. 뭐 기술도 없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1940년대 얘기인가요? 언제? 아니, 그때 80년대 그랬습니다. 80년대. 그때 한참 무독지 시절에 그랬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제 끝나면 야간 10시까지, 네. 11시까지 한 달 꼬박을 일해도 네. 딱 10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월급이 37만 원이었어요. 37만 원. 근데 37만 원에 학원비 10몇만 원 내고 나니까 네네. 밥값 먹고 살아야죠. 야, 어렵더라고요. 그 세상이 참 어렵다는 것도 처음 느꼈고 네네네. 또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네. 제가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도 처음이고 뭐 눈에 보이는 게 다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는 생각이 없고 그냥 그냥 뭐 일하고 또 주말에는 또 잠자고 또 놀러 댕기고 뭐 이런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흔히 주경야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되고 그냥 주경야 뭐라고 해야 될까 야근하고 쉴 때 놀고 싶고 그게 37이라는 키워드가 네, 젊은 네, 시절에 네. 딱 박혔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그때 5월 달인데 친구들이 이제 얘는 좀 공부할 놈인데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친구들이 한 네 분이 올라와서 저를 그냥 싣고 가다시피 강원도에서 네, 고향에서 네. 그때 이제 강원대학교가 친구들 다 강원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등록금이 싸고 그래서 국립대를 많이 갈 그렇죠, 때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나를 데려왔죠. 데려와서 그 친구들 자취방에서 같이 네. 숙식하면서 그때부터 하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또 많이 건드려 놓더라고요. 다 대학생이고 도서관도 같이 데리고 가보고 나는 고등학교 예, 책 읽고 예. 그 사람들은 다 원서 보고 막 그렇죠, 사전 그렇죠. 차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멋진 청춘들을 선물해 준 네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박해철 의원이 있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아마 세상 바꾸고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첫 월급이었겠는데 네. 재수 성공하시고 네. 그래당 생각하면은 야 이게 시작이구나 네. 그래 느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키워드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짜잔. 이게 뭡니까? 아, 128입니다. 128이요? 네. 128. 이것도 월급이 많이 올랐네요. 37만 원에서 네. 128만 원에서 올랐어요. 아, 월급하고 좀 많이 틀린데 제가 이제 2007년부터 네. 그 전에는 이제 협회장을 했고 네. 2007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네, 네. 2010년에 나왔는데 이제 한번 또 고배를 마시고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비례 제가 6번으로 들어갔어요. 비례 6번. 네. 비례 6번으로 들어가니까 지역구가 그때는 이제 116개 지역구가 있었는데 지역구는 이제 그날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개표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죠. 그렇죠. 비례에서. 그게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양당 체제여서. 제가 이제 비례 6번 마지막 128등으로 경기도에 128명의 의원이 있는데 아, 그때는 128명 128등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8이 키워드 중에 하나군요. 네네. 의원님 꼴찌에 숙셨구나.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총회 예예. 의원총회 하는 날 초선원들은 이제 쭉 인사시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제일 마지막으로 인사시키죠, 제가. 아, 인사시키는 자존심 박근철인데. 아, 그래도 들어간 거니까.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128등으로 제가 첫마디에 예. 들어올 때는 128등으로 들어왔지만 예, 예. 제가 나갈 때는 128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첫 인사말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막 한 번도 빠짐없이 의회 네. 개근상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한 번도 출근을 안 한 적 없습니다. 와. 우리 후반기 들어와서는 예. 지금 이제 3년 넘어갔죠. 예, 예. 지금 3년째인데 단 하루도 제가 출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방에 또 안행위원장을 했고요. 네네네. 또 들어와서 처음에 128등을 들어와서 첫 번째인 것이 보건복지. 보건복지위원회. 네. 네. 보건복지는 뭐 비례다 보니까 이제 뭐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아, 그렇군요. 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군요. 네,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주죠. 안 돼요? 지금 비례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 그때는, 조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128등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간 데가 보건복지. 할 일이 많을 텐데요. 보건복지는 네. 첫째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워낙 그 복지의 우리 틀에서 보면 예.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분 한 분의 이 단어 선택, 이 사업에 대한 단어 선택도 저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8등이지만 보건복지. 제가 간사까지 했습니다. 128등이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끌어올리는 네네. 복지도 꼴찌에서 끌어올리는 경기도 하면 이제 복지인데 말이죠. 네. 많이 끌어올리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도 성공하시고 지금 또 대표위원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셔서 비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혈적으로 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한번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으시다는 분을 전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연결됐나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경기도 의왕시 시재장애인협회 송기섭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근철 의원 나와 계신데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서로.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예. 박근철 의원께서 그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걸 일하셨어요? 네, 저희가 232의 전국 지회가 있습니다. 예. 네, 연소를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여주의 연수원이 이제 오래된 건물입니다. 네. 그 건물이 있는데 워낙 오래돼서 그 장애인들이 이동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말씀을 해줬더니 용인의 모 기업과 연결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물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를 그러면은 박근철 의원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박근철 의원이 아니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엘리베이터가 없던 건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예, 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인들이 좀 도와주는 그 장애인들은 후원을 못 받으면 예, 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제가 쫓아가서 예. 부탁을 하고 좀 이왕이면 후원할 때 이쪽에 좀 해줬으면 제가 장애인들을 해서 뭐 금융권이라든가 예. 기업인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면 그분들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들도 좋죠. 뭐 장애인들 역할 잘하셨네요. 네. 아우 회장님 그러면은 그 연수원 잘 활용이 되겠네요. 네, 아주 자랑스럽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도 그 저희 이제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또 관광 다목적을 또 저희들 또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 의왕시 장애인들이 너무 행복하고 문화생활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주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뵙는데 화면으로 같이 만났지만 박근철 의원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진정으로 예. 지역 장애뿐이 아니라 특히 소외계층의 장애인들 위해서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예. 앞으로 이런 정치 따뜻한 정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빨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봬요. 예.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 네네. 감사하고요. 코로나19 잘 이렇게 좀 극복하시고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우 지역의 자랑이라고. 너무 칭찬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인생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볼까요? 네. 119. 119. 저한테는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아픈가요? 뭐 사고 났나 이거 전화해야 되나 이거. 예.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소방입니다. 제가 안행위원장이 돼서 뭔가 좀 소통도 하고 조직의 문제점 뭐 요런 행정의 문제점 이런 걸 좀 던져서. 갖고 와라 그러면 고쳐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대단히 알고 봤더니 모든 예산, 조직, 인사를 지사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보다는 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에 도움을 많이 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를 조금 등하시하는 부분이 이제 보여진 것 같아서 이제 저하고 아주 트러블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다 풀었죠. 다 풀어서 네네.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네.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래 얼마나 네. 잘 바꿨는지 제가 직접 관계자 또 섭외했어요. 그래? 저희 섭외력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죠. 자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박경재입니다. 이렇게 늠름한 우리 소방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전. 예 반갑습니다. 안전 맞죠 인사? 네네 맞습니다. 야 인사는 나누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우리 박경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화상으로 뵙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평재 소방관님, 제가 인사도 안 여쭙네요. 제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적재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평재 팀장입니다. 네, 지금 박근철 위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다고 지금 본인 입으로 자랑을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우리 소방관님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대표님 충분히 자랑하실 만 하고요. 예.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그것을 아주 그냥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위험 직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더러 이제 순직하는 직원들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작은 소방서 단위에서 이렇게 장례 행사를 치르고 그랬는데, 김포에서 순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 구조대원들이 두 명이 또 안타깝게도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장례식 비용은 다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조문객들이 오는 사람들의 그 식대 비용은 유족들이 다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런 것을 현장에 와서 보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대한 이제 예우나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조례 개정을 했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상향을 해가지고 총 7천만 원 규모로 해서 그 유족들한테 전혀 그 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바꿨던 그런 사례가 우선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네. 일하시는 분들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군인도 마찬가지고 네, 소방관도 네, 마찬가지고 네. 국가를 위해서 장례를 치렀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네, 네. 저는 국가장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군요. 그 광역 단위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굉장히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밥값 지원까지 2천만 원 또 네, 네. 올려가지고 네, 네. 아 소방관님 또 다른 거 있어요? 자랑해 주실 거? 하나 이제 또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게 네. 소방서는 이제 365일 돌아가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직원들이 한번 출근을 하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먹는 것도 그 소방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취사를 담당하던 인부들을 소방서 직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돈을 각출을 해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직접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었는데, 아, 예.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직 60명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렇게 채용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때도 그런 언론에서 좀 문제가 나고 그랬는데 소방관 식단이 부실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식단 부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소방서 단위에는 영양사 한 분을 의무적으로 다 배치를 했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저는 그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었군요. 아 과거에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돈을 걷어서 근로자를 채용을 했었는데 아, 이제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다 해주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분들도 좋고. 네. 네네. 아 소름 돋아. 아 요즘 반찬 맛있습니까? 아, 아주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잘 먹어야 일하죠. 현장에서. 아, 네, 맞습니다.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도의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결국은 공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질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와. 같은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다.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네. 아마 그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계시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 소방관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뭐 예. 수준 높은데 예. 수준이 높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모두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 예, 저희 소방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극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유쾌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살아가는데 또 현장에서 일하는데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제가 갔다 왔고 집행부하고 매일 싸워서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 삶의 질에 본인들이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래 도민들도 또 지켜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하신 거 보니까 누가 보면 에이 뭐 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큰 거예요. 작은 거 먹는 네. 거 또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네, 거 네. 이런 게 더 큰 게 아닌가 할 얘기는 많은데 마이크로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는 9월이면은 네. 통원을 마치고 박병진 소방관을 비롯해서 경기도 거의 한 만여 명이요? 네 만 명이 넘습니다. 와 만여 명의 소방대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빅뉴스 이 소방관들은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을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을 구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도끼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도 필요하죠. 그분들은 무전기도 두 개를 갖고 들어가요. 아. 무전기를 두 개다 보니까 손은 두 개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어려움이 좀 많죠. 네네. 그래서 그걸 2018년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 헬멧을 연구 개발했어요. 저희 윤기원에서 네, 최초입니다. 예. 윤기원에서 예, 예. 융합기술원이라고 왜 거기서 제가 제안을 해서 네네. 지사님이 2억을 주셔갖고 네. 그 돈으로 연구원 돈을 통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 스마트 헬멧이면 네, 2019년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무전기 얘기하신 거 보니까 스마트 그렇죠. 헬멧에 네, 네, 무전기가 탑재돼 있나 보다. 네. 맞습니까? 그게 스마트 헬멧이 이제 무전기 대용.
최첨단으로 아주 작게. 그래서 여기 헬멧 밑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예, 해서 예.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예. 마스크 쓰더라도 그냥 뭐, 바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누가 있다, 네네. 아이가 있다, 막.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아, 무전기 두 개를 안 해도? 안 해도. 이거 하나로만? 네네네. 이야, 이게 지금 소방관분들을 위한 거지만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네. 우리 안전, 저희 안전을 네, 위한 네. 거니까 이게 정말 소방, 우리 안전이 됐잖아요, 이제. 네. 안전. 역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오래 일하셔가지고. 2년을 거기서. 2년을.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의 지난 네. 이야기도 나눴고 뭐 소방관분들의 이야기도 나눴고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 네. 또 의정 얘기 또 살짝 나눠보자면 요즘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주제가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기도를 벗어나서 전국 광역위원 대표가 되다 보니까 네. 지방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첫 번째가 저희들 이제 알다시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에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앙에 있는 권력과 역할이 권한이 일정 정도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내 국회도 국회법이 있어서 네네. 중앙정부하고 견제를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방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얘기하시 결국은 지방의 필요성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그게 뭐가 차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네요. 여의도에 국회가 있잖아요. 네. 국회법이 있어요. 네. 거기 뭐 법도 제정하고 다 해요. 네. 근데 지방 정부가 만들어지면 네. 우리 지방 의회 권력이 너무 없었는데 네. 국회법처럼 국회처럼 네. 똑같이 한번 네. 해보자. 그게 이게 이제 조금씩 지방 의회법이 발전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지금 있는 우리 기본소득 우리가 두 번이나 줬잖아요. 경기도가 예, 예. 뭐 이런 부분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저희가 대응책에 대한 것이 초창기 작년서부터 사실 경기도가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고 경기도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더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의 발전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벌써 의원님 인생을 쫙 한번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데 본인의 네. 인생을 아니면 정치 철학을 한 줄로 한번 영화평처럼 만드는 시간인데 네. 인생의 좌우명 한번 제가 적는 시간인데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네네. 사자성어로 석전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석전경우. 네. 어려워. 자갈밭을 가는 우직한 소처럼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갑자기 강원도 냄새가 납니다. 촌놈이라. 고향이 강원도 그 예전에 요즘은 그런 땅은 없지만 네, 예전에 네. 척박한 땅을 네. 우직한 소가 네. 가는 장면이 네. 머릿속으로 차 배추박각을 네. 갈고 있네. 좋은 땅은 누구나 가꿀 수 있지만 네. 이 자갈밭 같은 밭은 갈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이 지방의원의 역할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또 경기도의 대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네. 상당히 큰 크고 많지만 그거를 잘 동료들과 손붙잡고 잘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친 자갈밭을 갈아서 네. 열심히 소처럼 가르셔서 경기도민들이 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적고 저도 좀 한번 실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핑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얘기를 다 할 네. 시간이 있었던 곳이 예. 이 프로그램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시면 네. 오늘은 좀 많이 긴장했는데요. 좀 더 여유롭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으면 좀 좋겠는데 여기가 실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캠핑 때도 약속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캠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